서산 대산항에서 충청권 최초 국제 크루즈선이 드디어 첫 출항을 했죠. 대전 MBC는 충남 크루즈 관광 산업의 의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등을 짚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. 먼저 첫 순서로 충남 크루즈 첫 출항의 의미를 김태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충남의 대표 물동항인 서산 대산항으로 국제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호가 들어옵니다. 길이 290m, 건물 14층 높이에 대극장과 카지노, 수영장과 면세점 등을 갖춰 바다 위 특급 호텔로 불립니다. 대산항을 출발해 일본과 대만을 거쳐 부산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드디어 서해 바닷길이 열린 겁니다. 우리 아들, 딸이 여행 보내주는데 너무 좋고 이런 큰 배도 처음 봐서 너무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입소문을 타고 티켓 2,600장은 한 달 만에 동이 났습니다. 처음으로 여기 서산에서 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요.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생겼다는 거에 대한 그 자부심 굉장히 좋습니다. 버스 대기 장소인 서산 삼길포항까지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이 몰리면서 모처럼 지역 상권에도 후풍이 불었습니다. 앞으로도 큰 배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가게뿐만 아니라 이 근처 주변 지역이 경제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. 서산시는 344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6년 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을 만들었습니다. 하지만 사드 배치로 인한 대중관계 악화와 코로나19 등 잇단 악재에 배를 띄우지 못했는데 선사와 여행사의 사업성을 꾸준히 설명한 끝에 터미널 개장 8년 만에 첫 출항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. 현재 모항 개념이지만 기항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충남 경제를 견인하는 그런 중추적인 서해안의 중심 도시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을 갖습니다. 충남도는 크루즈 출항을 시작으로 서해안을 전 세계인이 찾는 국제 해양 레저 관광 벨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. 크루즈 관광 산업이 충남의 해양 관광 레저 산업을 이끌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.